오케이, 이번 판은 조선 갑사 6명과 일본의 게틀링포, 아이즈 막부파 아이즈의 게틀링포 총 40문의 맞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0문 맞나? 아, 더 된다 싶다. 20부대 vs 일단 갑사 6부대 가봅시다. 장난컨대 저거 뭐냐, 갑사가 이긴다. 뭐냐, 질 수가 없거든. 갑사의 활맛 좀 조금만 보아라. 자, 너는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. 너는 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됐다. 자, 일단 너 탈출해. 안 되네. 그냥 보지 뭐. 자,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갑사 여섯 부대입니다. 훌륭하지요. 가히 궁숙의 최강이라 불리는 갑사 6기입니다. 그리고 저기가 바로 멍청한 놈들입니다. 조립도 안하고 저래 멀뚱멀뚱 서있네요. 빰빰빠바밤. 하이비엠 모신 분들 합니다. 어서오세요. 추천 가실 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후. 싸우라 갑사! 너로 정했다 갑사! 이야, 많다. 얘들은 그냥 여기서 대기 가만히 있을까 본데. 움직여야 될텐데. 갑사 사정거리가 아마 여기만 와도 이마들 쏠 수 있는 걸로 아는데. 설마 돌격을 하나. 야, 이렇게 멍청한 전술은 없어. 예, 감사합니다. 상대편에 일단은 뭐냐, 암살자가 있는 걸로. 와, 여러분 이따가 봅시다.